대리주부 매니저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활동 중인 모든 가사도우미 분들도 필독! 구독은 더 좋아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난 후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님이 매니저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고객님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매니저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매니저님이 저희 집을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늘 친절하시던 고객님이 요 며칠 많이 날카로워 보여 그만둬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코로나19 발생으로 고객님들이 위생에 많이 민감한 상황이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집안 위생과 청결 고민 해결사, 가사 서비스 전문가인 매니저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매니저님의 자세. 서비스 전에는 손을 꼭 씻고 서비스 중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고객님이 집에 계신다면 손부터 씻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만약 고객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걱정한다면 혹시 걱정되시면 체온을 먼저 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업무를 먼저 진행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매니저님의 서비스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고객님을 매니저님의 서비스로 안심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